도끼 양잡하면은 어쨌든 죽어요. 어쨌든 한 방이에요. 애초에 댐지가 너무 양심이 없어서. 뭐지? 데자뷰는 단물이야. 다 써? 막지 마! 뒤에 벽! 쌍자가 너무 어려서 접을까 생각 중이에요. 쌍왕자가 한번 잡고 나면 얘가 굉장히 쉬운 보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냥 칼 들고 때릴까? 그냥 칼 들고 때리는 것도 되긴 한데. 잠시만, 나 솔 챙겼나? 제가 들어가서 솔 챙겼던가요? 기억이 안 난다. 한번 잠을 껴보고. 잠시만요. 나 소환되고 있거든? 잠시만. 2레벨에서 아머리검이 소환이 된다고? 된다고라? 일단 좀 봅시다. 소환되는 거. 잘 들어. 안 챙긴 것 같은데. 아, 레알? 아, 실패. 아쉽다. 아, 무의 잡고 얻은 솔 날렸겠네요, 그럼. 아, 막지 마. 저기 내 소울이 휴. 후. 굴러 갈 뻔. 야. 아, 이거 마법으로 잡기도 역시 힘들다. 아, 솔 역시 못 챙겼네. 뚝찍. 괜찮아요. 난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래, 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저주 막는 방패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대방패들은 대체로 다 좋아요. 중요한 건 무거워서 그렇지. 대방패들은 기본적으로 다 100, 뭐지? 물리컷이 100이어가지고 대부분 다 좋아요.
한번 잠을 깨볼까? 어, 이거 말고. 가자. 호잇. 콩. 뭐라? 호잇. 콩. 으쌰. 얘가 미쳤나? 패턴 거지 같소. 자, 조심조심. 으쌰. 어? 아, 잘못 썼구나. 오, 오, 살았다, 살았다. 요. 오. 아니, 피? 내 마법을. 마법의 폭격은 계속될 거야. 오. 위험해, 위험해. 아, 굴렀잖아. 치지직. 치지직이요? 웬? 용갑주 갑옷 얻을 수 있나요? 네, 얻을 수 있어요. 대신 DLC 쪽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아이고 고리야, 아이고 고리야. 그래, 이렇게 된 이상 그 방법밖에 없군. 1페이지는 그냥 마법으로 잡고 2페이지부터 그냥 칼 들고 덤빕시다. 칼 들고 가자. 아니 근데 애들 보면 댐지가 이제 양심이 없어가지고 아 미쳐버리겠네. 아싸. 아 근데 너무 일찍 터졌는데? 후. 아 제발 저것 좀 그만 쏴라. 진상이야. 어, 위험하다. 법사캐 다음에는 물리캐. 원래 물캐였습니다. 지금 스탯을 법사캐로 조금 맞추긴 했는데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어? 아니 한 방을 못 버티니까. 한 방을 못 버티니까. 아 어떻게 한 방이라도 겨우 버틸 수 있게. 어? 잠불 킬까요? 잠불 키면 어떻게 한 방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풀 체력일 때. 허허. 이래서 8회차가 어? 지옥이란 이유가 있었어. 영갑제 스매시. 자 갑시다. 잠불 켜, 잠불 켜.
가자. 긴장 빨고. 아, 막지 마. 아씨, 이번에는 방패쟁이네. 뽕. 이거라도 깨야지.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근데 고작 갑주한테 이렇게 고생을 하냐, 나는. 응? 고작 갑주한테 이 고생이라니. 아이고, 진짜. 어, 왜 먹어? 가자. 윤갑주 심정, 고마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자야. 왜냐면 난 진상이니까. 어, 후찍인데? 아, 이번에는 조금 제가 욕심을 내서 방패쟁이라. 에이, 참. 내가 잠불을 켰던가 방금.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오지 마이소. 자, 다시. 미어도 다시 한번. 또 왔다 해, 용갑주. 이번엔 이제 끝내주지. 야! 아, 제발 좀 막지 좀 마라. 어, 안 그래도 피도 많은 놈이 뭐 이리 가드를 열심히 해. 자, 공격해. 덤벼라. 야. 오, 한 번 버텼다. 한 번은 버텼다. 너무 빨리 굴렀다.
너무 빨리 굴렀다. 아, 너무 빨리 굴렀어요. 아, 참 미쳐버리겠네. 아니, 오히려 이거를 너무 긴장을 하니까 더안 되는 것 같아. 어? 솔직히 한대 맞으면은 골로 간다, 한두 대 맞으면 골로 간다는 걸 자꾸 긴장 타고 있으니까. 어? 오히려 손이 굳어가지고 더안 되는 것 같아. 평소에는 갑주한테 한대 맞기도 힘들거든요? 어? 저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어? 저번 회차부터 계속 맞고 있어. 어? 그리고 한대 맞고 죽거나 자꾸 그러고 있죠? 응? 미쳐버리겠어? 자, 다시. 야! 버프를 열심히 걸고? 에이, 때려쳐. 아니야, 때려치진 않을걸요? 야차. 콩. 한대 맞았어? 우유. 야, 여기까지 어떻게 날라오니? 괴물이야, 완전. 너무한 거 아니니? 플레이어와의 밸런스를 유지하십시오. 양심 없는 놈아. 하고 좋았어. 얼마 안 남았어. 잘 가라. 아이고 힘들어. 내가 왜 굳이 선무의 성갑주를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집으로 갑시다. 아이고 내 소울. 어? 안 죽고 바로 했으면은 바로 랩업을 할수 있었는데. 아이고 19만 딱 판토막이네. 지금 제가 랩업하는데 소울이 49만이 필요하거든요. 아우 미쳐버리겠네. 자, 그냥 갑시다. 아, 맞다. 요엘 데리고 가야 하는데. 불사자거리가 들려가지고. 요엘 좀 데려가 봅시다, 집에. 레벨업 하기가 너무 빡세. 방이 안 죽네. 우리의 레벨업 도우미 요엘을 소개합니다.
잠시만, 나 잘못하면 죽겠는데? 죽어 임마. 아이 이런. 넌 깨가 날뛴다. 일로와. 똥개 일로와. 어디 똥개가. 참 날뛰고 있어. 개주인을 때려라. 아, 그러고 보니까 집에 그레일에 떴는데. 그레일을 집에 갖다 놔야 하는데. 데려다 놔야 하는데. 일단 화터풀 찍고 집에 가서 레벨업이랑 그레일에 좀 데려다 놓읍시다. 제일센터 뭐? 아 근데 모기가 이제 너무 많다. 어? 지금도 방통하는데 모기가 몇 마리가 보여. 아 속 터져. 아 짜증나. 아 성가셔. 곱게 나의 피를 물릴 수도 없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법사 아니었나? 아파 임마. 어어 오 미안 미안 미안. 맞는구나 거기서도. 실례. 보통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낙뎀으로 죽어. 어? 저야 지금 음묘의 반지 끼고 있으니까 이런 거지. 시시자님 어서 오세요. 있으셨네. 비난 쐐기석은 용사냥꾼에 제 가져다 주면 팔겁. 비난 쐐기석이요? 근데 그렇긴 한데 갑자기 웬 비난 쐐기석? 아 진짜 쥐한테 한 대 맞고 역병 걸릴 뻔했네. 개가 한 번에 안 죽는데 망자가? 원래 개가 개가 망자보다 세요. 댕댕이가 정말 세기 때문에 다크소울 뿐만 아니라 프롬에서 만든 거는 대부분 댕댕이들이 세요. 짜증나요. 그리고 자 불사자거리에 있는 얘는 가짜니까. 용사냥꾼의 재 어디서 얻어요? 용사냥꾼의 재요? 용사냥꾼의 재는 저기 가면 돼요. 저기 무명왕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레일에 도둑질 시켜야 하는데. 이거 쇼컨 열고 집에 가서 갔다 옵시다.
어디 보자. 채팅창. 목이 빛나 쓰기 사고 사본다. 일단 유엘한테 레벨업 해놓고. 에때 뭐를 올려야 할까? 근력 올릴까요? 그냥? 근육. 둘, 셋. 에잇. 났어. 큰놈 네 마리 나오는 거죠. 저거는 직접 보지 않는 한 몰라요. 솔직히 닥소에서 템이나 그런 것들이 워낙 교묘하게 숙명됐어가지고 길이랑 솔직히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몰라요. 뱀인가 약점 특성이요? 번개. 기본적으로 번개 뭐지? 용 같은 것들이 약점은 다 번개예요. 화염에 내성이 있을걸요? 걔네? 용들은 대부분 화염 내성 있어요. 번개의 약점이고. 일단 집에 그레일에 데려다 둡시다. 음에 인생 험하게 사셨나 보구만. 아, 번개구이로 만들어두지. 그레일한테 도둑질 좀 시킵시다. 아, 그러니까 도둑질 시키려면 지크벨트 이벤트를 해야 할 텐데. 아, 귀찮아라. 아시완 비쇼. 굿바이. 황기장탄님 어서 오세요. 자, 제자 리틀 포. 도대체 이 음악은 뭔가요? 꼭 아스드르드, 아스가르드 대기방 같네요. 평화로운 게임이잖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게임은 이런 음악을 틀어야죠. 도둑질을 보낸다. 땡큐. 일단 도둑질 보내놓고 일단 잡을 거 잡고 갑시다. 일단 루트. 모네 반지는 효과가 뭐죠? 그게 아마 기적 효과 기적 저거 효과 증폭시켜주는 걸 텐데. 일단 저거 뭐라 해야 돼? 지크벨트 만나서 레벨업 좀 하고 저것 좀 가고.